오늘의 얌얌이로는 직접 만든 스팸 김치 볶음밥에, 예, 이거 라면 국물에 만두 해가지고 계란 풀어서 국으로. 뜨겁죠? 너무 더워. 어느 사람인지 팬가에 고맙습니다. 계란. 좋아. 여러분 식사 안 하세요? 몇 드셨나? 여기서 헬로. 얼마 드셨습니까, 여러분? 아, 저 보성님, 100개 후원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사실 집에서는 김치볶음밥 말한 것도 없지. 흑철, 흑철. 다음 수탄다님 또 팬가입 3개 고맙습니다. 볶음밥에는 밥을 좀 많이 안 넣어도 이게 김치랑 이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배로 생각하면 돼요. 햄이 이만큼 들어가고 오뎅이 이만큼 들어가고 김치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보통 밥에 넣었으면 그 두 배 이상이죠. 어우, 뜨거워. 잘 어울리죠, 볶음밥에. 어묵 안 드셔보셨나?
아, 주연이 반가요? 또 볶음밥조차 안 해드시는 분들이 꽤 많나 보네. 대체 집에서 볶음밥도 안 해드시면, 진짜 요리 아무것도 안 해요? 김치만 오로지 넣는다고요? 추천 한 번씩 봐 눌러주세요. 쿠팡 6점. 집에서 진짜 김치볶음밥만 한 것도 없는데, 김치만 있으면. 나 경훈님 반가요? 아, 또 왔어, 빨베님. 맑게 후원. 예,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여러분, 집에서 김치볶음밥 해드시는 분. 아니다. 김치볶음밥도 못 하시는 분 있어요? 거짓말 마세요. 멍멍이님, 그 김치볶음밥 못해요? 못하는 사람 얘기 안 했는데. 김치야 사면 되죠? 뭐 넣으면 되냐고요? 김치, 밥, 뭐 참치, 뭐 스팸, 양파, 뭐 그런 파 같은 거. 그런 거, 오목 같은 거. 그런 거 너무 맛있는데? 여기다, 예를 들면, 잡채를 해 먹고 남았는데, 잡채 남은 게 있다 그러면, 같이 볶아 먹으면 맛있고. 김치 볶음밥에 김치를 왜 씻어서 넣어요? 식용유야 당연히 기름에 볶는 거니까 넣죠. 어장분들도 그 볶음밥을 못하는 분이 있구나. 덥다, 아침부터. 네,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, 추천. 추천과 제가 잡기, 좋아요, 구독 좀. 삼각김밥을 사서 볶아 먹으면 괜찮다고요? 저분 돈 많으시네. 삼각김밥 가지고 그 밥을 볶아 먹을 정도면은 풀어주는데. 몇 개 사야 돼요, 대체? 삼각김밥으로 볶아 먹으려면 몇 개 사야 됩니까?
근데 요새 마트 가면 볶음밥도 있지 않아요? 냉동된 거? 냉동 볶음밥 맛있습니까? 저도 내나 그 볶아가지고 참치 같은 것만 더 넣으면 될것 같은데. 저 부산이요. 저 부산 살아요. 야, 강범이 반가워. 사투리는 이제 뭐, 쓸땐 쓰죠. 비비고 깍두기 볶음밥도 한번 드셔보세요. 맛나더라고요. 깍두기 볶음밥이요? 커피는 밥 먹고. 항상 아침마다 하는 게 아니고, 하고 싶을 때예요. 새벽 할땐 새벽에 하고. 야, 반가워. 왜 먹을 거 없으면은 볶음밥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어제 저녁에 방송하고 피곤해서 뻗어가지고 새벽에 몇번 깨다가 5시인가 돼서 깼죠. 아이고, 연파이니, 통큰팬가이 100개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해요. 예, 고맙습니다. 고인이 반가요. 저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먹방을 꺼내면 바로 살 빠지지. 탄수화물 내년에 먹을게. 올해는 술이고 탄산이고 안 맞고 내년부터 조금씩 먹을게. 내년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볍게 이제 술 먹방을. 담배는 안 피죠. 그리고 먹방 이외에는 잘안 먹어요, 원래. 주량은 그때그때 달라요. 그때그때 다른데, 소주 5병까지는 무난하게 잘 마시고. 뭐, 그래요.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먹방할 때 안주 많이 먹죠. 아이, 또 화이팅님! 아이, 또 어서오시고요. 또 300개 후원을. 예, 아침부터 300개 달달하네요. 고맙습니다. 냉면 소주는 이제 그 냉면이랑 먹을 때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.
해장되면서 뭔가 좀 맛있는 기분이랄까? 자, 추천 안 보신 분 눌러주세요. 일단 제가 잡기 좋아요, 구독. 여자도 술잘 마시는 사람은 잘 마셔요.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난가 봐. 여러분들 주량이 어떻게 됩니까?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